한국과 중국에서 공동 개발한 한국 고추의 경쟁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? 중국 서남부에 위치하며 평균 해발 1000m 정도의 고원지대에 있는 구이저우성. 이곳은 중국의 대표적인 고추 생산 지역 중 하나인데요. 풍부한 강우량과 일조량 덕분에 고추 재배에 적합한 구이저우성. 그중 준이시는 300개가 넘는 고추 관련 기업들이 있는 고추 거래의 중심지입니다. 1년에 약 6천여 톤의 고추 가공품을 생산 유통하는 한 회사. 한창 고추 수확 시기인 이곳에는 매일 3천 명 넘는 사람들이 고추 선별 작업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先包作为咱们一个标准原料的供应。对对对对，有的。这个辣椒主要是包括我们播州区咱们县市区周边的一些辣椒，当然还有我们一些县市之外的一些辣椒收购，主要是我们的基地加合作社加农户加我们的一个订单模式，这样组成了我们一个辣椒收购原料集中点。 이곳에는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고추들이 들어오는데요. 다양한 품종의 고추 중에서도 특히 한국 고추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有的，这个韩国的品种在我们贵州省内，在我咱们公司，在我们区内，这个是一个很好的一个良好的一个展现结果。就是韩国椒在我们公司回收过来之后呈现的结果有以下几点：几点，第一，硬度比较好；第二，就是咱们的脆度。 还有咱们的一个长度，还有就是咱们的一个平整度，还有一个平整线条程度，这几点表现的是很好的。 한국 고추의 상품성을 알아보기 위해 매년 이곳을 방문한다는 이도현 대표. 그는 15년 전부터 현지에서 고추 종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.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고추 시장이 그 한국 시장보다도 거의 뭐 40배, 50배 정도 큰 그런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중국 각 성마다 맞춤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고추가 구이저우성의 상징적인 농산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음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. 수백 년 전만 해도 구이저우에는 소금이 부족했는데요. 때문에 현지인들은 요리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 고추를 사용했습니다. 지금은 이곳의 대표 식재료가 된 고추. 对，辣椒。现在我们贵州主要就是辣，喜欢吃辣椒，没有辣就吃不下。 오래전부터 매운맛을 즐기던 음식 문화로 구이저우는 현재 중국 최대의 고추 생산지가 된 것이죠. 너른 대륙의 땅에 우리나라 고추 종자로 농사를 짓는다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. 从哪里呢下来？高级啊？ 응? 高级婆婆啊？上面？哎。 수확한 고추를 한아름 지고 나르는 농부들. 농부들이 온 구불구불한 산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끝에 끝없이 펼쳐진 계단식 고추밭이 눈앞에 나타납니다. 이곳에서 우리는 이도현 대표를 다시 만났습니다. 이게 중국에서는 한 가지수가 한 30여 가지 종류들이 심겨지는 타입들이 심겨지고 있는데 여기는 선초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선초 중에서도 과가 아주 긴 고추는 아니고 이 지방의 특색에 맞게 그리고 이 지방의 환경과 재배 방식에 맞게끔 저희가 이렇게 개발을 한 거거든요. 현지 기후나 토질에 적합하면서 병에 잘 걸리지 않는 우리의 고추.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우수한 종자 덕분에 한국 고추를 재배하는 중국 농부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.